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장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장쥐 여친 AI입니다. 오늘 언니랑 이렇게 페이스타임을, 뭔가 에피소드가 엄청 더러워. 페이스타임을 하다가 이제 언니한테 제가 무한 제공, 재밌는 얘기, 잼예를 하던 도중, 이제 언니가, 잠깐 멈춰봐. 그 얘기는 꽤 재밌는 것 같으니. 아예 녹화 버튼을 틀어서. 녹화 버튼을 눌러서 아가씨들이랑도 얘기를 한번 공유해 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줘가지고, 이제 우리의 프라이빗한 잼유타임을 아가씨들과 함께하는 재미타임으로 한번 We are the world 식으로 확장시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썰은 한 사람, 제가 18살 때 처음 만났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살, 왠지 그 소녀로서 참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재미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나이대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저번에 올렸던 영국 레즈바 탐방기를 보시면은 이제 알수 있으실 텐데, 제가 한 16살 말, 17살 초 이때쯤에 영국 유학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제 한국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그리고 내 뭔가 문화라든지 내 정체성을 온전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엄청나게 커졌었던 그런, 향수병. 향수병, 그런 시기였어요. 향수병도 있고, 또 막 한국 퀴어 문화만큼 또 재밌는 게 없단 말이야. 진짜 엉망진창이지. 맞아. 그래서 좀 자극 중독, 이었던 부분도 있죠. 하여간 그래서 그 영국 유학을 하면서도 계속 아 한국인 퀴어들이랑 놀고 싶다, 한국인 퀴어들이랑 너무 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했어요. 그러다가 약간 동양인 퀴어 네트워크 in UK 막 이런 모임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근데 해외에 온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치, 근데 약간 동양인만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에이전. 동양인인데 옐로우 피버가 있는 사람들만 올수 있어. 어쨌든 그 모임에 가입을 해요. 근데 한국인들이 꽤 많은 거예요, 거기 모임에. 그리고 이제 근데 좀 나랑 나이대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만 많았고, 뭔가 이제 또내 나이 또래는 좀 없었던 게 약간 흠이라면 흠이었지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이게 어디냐 이러면서 아주 허버허버 막 허겁지겁 막 헤엄을 쳐서 그 모임으로 갔어요. 정말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어디든지 갔을 것 같아, 그 모임을 위해서라면. 트램 하여간 타고. 그쵸, 트램 없어요. 영국에 트램 없어요. 다른 유럽에 있지만 영국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동양인 퀴어 모임, 동퀴모라고 할게요. 동퀴모에 주기적으로 번개가 열렸었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퀴모에 그한 달에 한두 번 열리는 번개를 진짜 그날만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막, 사랑하고, 원망하고, 막, 하면서, 그 날만을 엄청 손꼽아 기다리면서 항상, 그, 날만 되면은, 있는 힘껏 꾸며가지고, 갑니다. 네? 18살 때.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진짜 제일 어린 분이 막 29살. 그리고, 아이고야. 그리고 나머지는 막 이제, 뭐, 30대도 계시고, 나이 진짜 많으신 분은 60대도 계시고, 그랬어. 그니까 좀, 그, 이미, 정착을 하신 분들이야, 사실은. 이민자. 이민자나, 아니면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정착을 하러 온 사람들, 그막 관계적으로 정착이 돼서 이제 이 영국이라는 퀴어 결혼이 되고 막 이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에 여기 시민권을 얻으려고 이렇게 허슬 하시는 분이시거나 막 이런 분들이었어. 근데 거기에 한나 유학생인 18살 제가 불러 들어간 거죠. 막침 흘리면서.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하하 아이고 막 어리다 어려 이러면서 좀잘안 놀아줬었어요. 그럴 법도 해, 근데. 제일 어린 사람이 29이라며. 맞아.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악으로 깡으로 버텼죠. 나를 별로 웰컴해 주지 않았고 상관없어. 진짜 패기롭다, 18살. 근데 나 너무 외로웠어. 그래가지고 막그 모임, 그런 모임, 동키모의 번개가 열리는 날이면은 막꼭 갔단 말이야. 하여간 그렇게 1년을 버텼는데, 진짜 1년 동안 새 멤버가 단한 명도 안 들어오다가, 사실 제가 들어간 것도 제가 들어간 것도 거의 몇년 만이라고 했어요. 그게 약간 SNS 그룹 같은 거였는데, 제가 들어가고 또 1년 후에 또 이제 한인 이쪽 분이 또 들어온 거예요. 대박.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랑 나이 진짜 많이 나시는 분이시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막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당장 내일 달콤한 죽음을 받아들이셔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우울하셨어, 그 당시에. 되게 아주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우울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분은 되게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
엄청 어린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만난? 그치, 한국에서 만났던 엄청 어린 여자친구가,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설마 결혼 엔딩? 맞아요. 결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상처받았지? 그치. 그래서 그 혼자 남아서 뭐 한국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대. 왜냐면 어디를 돌아다니든 너무 오래 사귀니까 다 얘랑 간대인 거야. 슬퍼. 그래서 나는 그냥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근데 뭐 여러 나라들이 있겠지만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로망을 가져왔던 영국에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진짜 진짜 인생에서 최정점으로 우울할 때 영국에 오시고, 그래서 근데 영국에 오셨는데 나중에 부지런하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동치미를 찾아내서 가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번개 때 나와가지고 만난 거지. 근데 진짜 너무 우울하니까 계속 막, 아 저는 뭐 그냥 죽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 같은 거만, 또 회의적인. 회의적인 그런 얘기만 하다가, 또 이제 근데 또 이제 그 동키모의 분들은, 회원분들은 너무 이제 삶이 안락한 거야. 안락하지? 따뜻한 영국에서. 그래, 내 와이프 따뜻하진 않아. 비오고 막 습기차고 짜증나. 그치만 어쨌든 내편 하나 들어줄 파트너는 대부분 끼고 있어서 옆구리에. 진짜?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뭐 재미는 있지만, 그러니까 막 재밌게 근데 그 사람이 풀지도 않았어. 그냥 너무 우울한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정적으로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저는 뭐 인생에 재미도 없고 막 이런 얘기만 해야 되니까 듣기 싫잖아. 죽상인 얘기만 하니까. 근데 나는 18살. 이 세상의 모든 얘기가 재밌음. 아직 들어본 얘기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우울마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막 울었어. 그분 얘기를 듣고. 그분 얘기를 듣고 막. 또르. 그가 완전히 뭐야, 공감한 거네? 그치, 뭐랄까. 진짜 완전하게 그분 이야기에 스윙해버린 거지. 그런데 그분은 그 나를 되게 좋게 봤나 봐. 그래서 막 그분이랑, 그냥 그분 막 살아온 얘기 같은 걸좀 일방적으로 들어주면서든 뭐든 하여간 되게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그첫 번째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한동안 그냥 연락 안 했어. 그냥 서로 그때 카카오톡을 주고 받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카카오톡이랑 스카이프 막 이런 거 주고 받고, 딱히 연락을 엄청 열심히 하지는 않고 있었어. 거의 뭐안 했지. 또 이제 언니랑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막 SNS 연락처만 있는 그런, 사실 있으나 없으나 한 인맥. 저희 저랑 비교하지 아, 말아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 되게 비상적인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분이랑.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다가 그렇게 그냥 그분 그냥 묵혀놓고 묵은지처럼 알아서 계시다가, 그 제가 갑자기 한몇년 뒤, 1년 반 정도 뒤에 완전 크게 병원 신세를 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 입원한 거를 셀카 같은 걸 올려가지고 아프다, 링겔셀카 올려? 아프다 내 SNS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고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파? 뭐 깜짝, 제가 깜짝 놀랐다고. 진짜 너무너무 놀랐다고. 갑자기? 어! 전혀 연락 없다고? 전혀 연락 없다. 처음에 못 알아봤어. 누구? 막그 SNS 그 이름도 심지어 영어 이름으로 바꾼 거야. 몇년 이제 계셨잖아, 그분도. 에리카. 에리카? Thank you for Kim. 하여간 그렇게 바꾼 거야. 그래, 제시카 호라고 부를게. 제시카 호,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야. 그래서 누구지? 이랬는데 사진 보고 알아본 거지. 몇년 전에 동피모에서 만난 그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연락을 주고받았어. 근데 막 자기 진짜 너무 걱정된다고. 자기도 안다, 자기도 최근에 아팠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서러운지 안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실내가 아니면은 한국 음식도 조금 싸가지고 병문안을 가도 되겠냐 아, 이랬는데. 그 항공 음식 좋지, 외국에 있을 때. 그래요. 근데 심지어 그 외국에 있을 때만도 되게 좋은데, 아플 때잖아. 그때 병원식으로 뭐 나왔냐면, 진짜 팩 주스랑, 진짜 질긴 빵이랑, 거의 교도소. 그냥 그런 음식이 나왔는데, 이게 따끈한 한국 밥을 준다니까. 이제 호감도 100이지, 갑자기. 갑자기 보이지? 솔직히 외국에 있으면 그치. 한식 먹으려고 교회 가잖아. 맞아, 진짜. 막 평소에는, 포비야 새끼들, 너희 때문에 동성혼이 법제화가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다가, 뭐 비빔밥 향기에, 갑자기,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아멘. 비빔밥이랑 떡 준다고. 맞아, 맞아. 떡볶이도 막 볶아주고 별의별 거 맞아. 다 하잖아. 그래서 하여간 그럴 텐데, 이제 한식까지 해서 온다고 하니까 아픈 마음에 또 얼마나 약해졌겠어, 마음의 집안이. 그래서 막 당연히 오라고 했지. 뭐두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이 뭐 진짜 저한테 보험을 파실지언정, 한식은 먹고 제가 속아드리겠습니다 막 일단 이러면 김밥 한 줄만 주세요. 진짜. 그래서 오셨어, 병문안에. 다음 날인가? 뭐 가지고 오셨어? 근데 한식을 안 가지고 온 거야. 아, 허위 매물. 안 갖고 온 거야, 만마를. 거짓말했어. 대신에 뭘 갖고 왔냐면, 진짜 기묘한, 요만한 토끼 인형 같은 거를 갖고 오셨어. 그래서, 고맙다 이러면서, 우리 퇴원하면 한번 만나자. 내가 이거 인형도 받았으니까
그때는 막 맥주 한잔 사겠다 이랬어. 왜냐면 그 동티모에서 만났을 때 제가 만 나이가 안 돼가지고 술 마실 수 있는 나이가 안 돼서 펍에서 모였는데 술을 못 먹었단 말이야, 나 혼자. 그러니 나 혼자 막 커피 마셨단 말이야. 근데 이제 티네이저. 티네이저 진짜. 근데 이제 병문 안에 뭐가 오셨을 때는 내가 그래도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였어. 그래서 이제 맥주 한잔 하겠다. 그때 못 마셨던 거 마시자. 이렇게 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 그리고 이제 몇달 뒤에 퇴원을 할 거,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을 펍에 가서 만납니다. 아, 근데 타이밍이 너무 막 타지에서 맞아. 아플 때, 마음 약해졌을 때 진짜 가족들도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그때 오니까 약간 동요가 심했을 것 같아. 맞아, 뭔가 이제 사실은 뭐 외모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리고 외모보다도, 이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사실은. 그때 제가 갓 스물 정도의, 한국 나이로 치면 갓 스물 정도의 나이였다고 치면은, 이제 병문안 오셨을 때가, 그분은 40대 중후반? 후반에 가까운 중후반? 그러면 거의 30살. 그치, 거의 30살 차이가 났던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서 평소였으면 절대 뭔가 데이트 상대로 고려할 리가 없는 사람인데, 여러모로 좀, 사람의 온기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이웃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딱 찾아오시니까, 아플 때. 아플 때,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좋았던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되게 마음이 끌렸던 게 뭐였냐면, 몇년 전에 봤을 때는 엄청 죽상이셨으니까, 되게 매력 없이 느껴졌는데, 이제 그 병문안 왔을 때는 많은 이제 그분의 그 회복,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던 거지. 이미 회복을 많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찾아오고, 막 선물도 주고 하니까, 이제 되게 대비 효과 때문에, 엄청 이 사람이 뭔가 밝고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야.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갓 스물 패기. 나는, 50살 차이 나는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어. 70살이랑도 만날 수 있어. 정신 차려. 난 쿨해. 정신 차려, 아장쥐. 그랬던 시기여서 이제 하여간 퇴원을 하고 만났어요, 펍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정확히 딱 그분 나이처럼 보이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막, 그분은 이제, 그분도 저도 이제 데이트? 유사 데이트라는 합의 하에 만난 거죠. 근데 그분이 되게 유난히 엄청 젊게 입고 나오셨다. 그러니까 뭔가 성별 중립적이기도 하고, 나이 중립적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이를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되게 그 평준화된 젊은 레즈비언의 의상 있잖아요. 체크 남방 입고, 비니 쓰고, 땡그란 안경 이렇게 쓰고, 나오셨어. 근데 막, 아, 나 이렇게 펍 들어가기 전에도 입구에서, 아, 나 들어갈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신분증을 갖고 왔을랑가 모르겠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막, 영국 와서 애기 취급 너무 많이 받는다고. 아, 진짜 곤란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도 내 나이 처음에 만났을 때 믿었어? 이러는 거야. 40대 후반이신걸? 그치, 속으로 안 믿을 이유가 있나요? 약간 이랬지만, 맞아요. 엄청 동안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사실은 뭐, 일단 막 되게 이렇게 약간 보이시하게 하고 계시니까, 동안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본인도 약간, 그다 동안이다, 동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응? 동안인가? 막 싶은 거야. 동안 라이팅 당했어, 동안 라이팅. 근데 사실 사람 진짜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막, 나 아니, 지금 동안. 동안 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 자신감이 중요한 거지. 막, 나 이쁘지, 나 이쁘지, 나 이쁘지. 이러면은, 뭔가 이쁜가, 얘? 이게 이쁜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렇듯이, 동안 라이팅에는 뭐든, 막, 나 동안이지. 나 동안 아니야? 나 진짜, 나 젖병 물고 있을게. 이러면은, 동안처럼 보인다니까, 진짜? 그래서 약간, 이 사람 젊어 보이나 보다. 그럼 우리가 약간, 뭐, 또래로는 안 보여도,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 보이진 않겠다. 30살 차이 나는데? 뭐, 30살까지는 아니야. 27, 8살 정도. 거의 서른이잖아. 그치, 뭐, 그렇게 차이 나는데? 그렇게 차이 안나 보이겠다. 나는 막 내가 되게 성숙해 보일 줄 알았어. 난 되게 내가 막. 딱 18살, 20살로 보이지? 내가 한 서른 정도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은 이제, 한 마흔 정도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 뭐, 많이 차이 나봤자 13살 차이 나 보이겠지. 막, 이상해 보이지 않겠지.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펍에 들어갔어. 그리고 막, 이제, 뭐,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펍에 다찌 자리 같은 데 앉았어. 바자리에 앉았었단 말이야. 다찌 자리라고 할 필요 없어. 바자리에 앉았었단 말이야. 펍에 바자리에. 근데, 이제 그, 바텐더가 엄청 차가운 인상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약간, 러시아 분이시고, 원래 러시아 분들이 또 이제 무표정하기로 한 유명하시잖아. 엄청 이렇게 무표정하신데, 막, 머리도 올백으로 쫙, 올려묶고, 막, 진짜 나는 오늘도 그술 따르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계 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손님들을 응대를 하는데 이상하리 많지 우리랑만 눈이 마주치면 진짜 사이사이 녹네 이런 표정을 짓는 거임 그러면서 그 나랑 같이 온그 언니한테 계속 막 너무 칭찬하는 거야
아, 그리고 내가 이제 우연히 그때 목도리가 체크였다? 근데 그 같이 온 언니도 체크 남방 입었잖아. 그러니까 막 너희 둘이 혹시 매칭한 거야? 너희 매칭 아웃핏이 너무 귀엽다 막 이러고 막 칭찬해줘. 다른 소녀한테 아무도 말 안 걸었거든 그 언니가? 남녀노소 말 안 걸다가 우리만 보면 이러면서 그 언니한테도 너는 진짜 스킨 너무 너는 진짜 피부가 글로잉한다 뭐 이러면서 너 진짜 뭐냐 너의 뭐 그런 비밀 있냐 피부에 비밀이 있냐 막 이러면서 너무 너무 좋다 진짜 막 이렇게 엄청나게 그 정말 저희를 갑자기 우쭈쭈하고 귀여워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순간 아, 이 바텐더 언니가 이 티브한테 관심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막 이러니까 아니면은 뭔가 자기도 퀴어라서 퀴어 커플을 보고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갑자기 막 그분이 이제 한두 마디씩 저희한테 이렇게 던졌는데 저희가 막 잘 받아줬단 말이에요. 막 아웃핏 잘 어울려 매칭한 거 잘 어울려 이러면은 아 진짜 고마워 너도 뭐 오늘 옷 예뻐 막 이러니까 약간 거의 이게 우정이 형성이 되고 있어. 그런 스몰톡 느낌으로? 그치. 근데 갑자기 그분이 막 한참 우리를 또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막 그 약간 이제 일 없을 때 이렇게 한참 따스 좀 그저 햇빛이 필요 없어 난방이 필요 없어 그럼 따스 모스크바에 한 줄기 햇살 이 정도로 저를 쳐다보다 갑자기 나도 우리 엄마 보고 싶다 모녀 패싱 완전 모녀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 진짜 그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가방에서 진짜 거칠게 담배를 찾은 다음에 휙 나갔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화났네. 그치, 근데 그 바텐더가, 그때부터는, 진짜, 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뭐 실수했나?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뻘쭘하니까, 누가 봐도, 막 XX 받아. 이렇게 나갔으니까. 막 그 바텐더한테 어색하게 웃으면서, 우리 친구 사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걔가 막, 진짜, 막, 나 너무 미안해. 나 진짜 미안해. 나 너무 미안해. 진짜 죄송해요. 막 영어에 존댓말은 없지만. 나 진짜 죄송해요, 고객님. 근데 막, 아, 아니야, 괜찮을 거야. 막, 그, 뭐, 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막, 그냥 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딸 입장으로 패싱이 된 거니까 사실 기분 나쁠 일은 없죠. 그분은 그럼 이제, 50대 후반이나 60대? 시겠네? 그치, 10년 지났으니까, 뭐. 50대 후반인 듯? 아이고야. 막내 이모보다 연세가 조금 있으시네요, 저희. 맞아요. 뭐 뭔가 그 잘 됐어도 오래 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잘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잘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애정주의 기묘한 연애 이야기 이렇게 해서 연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 데이팅 스토리. 데이팅 스토리. 애정주의 기묘한 데이팅 이야기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요. 네, 교훈이 있나요? 교훈이 있어요. 뭐죠? 제가 생각한 교훈은 사람이 아프거나 뭔가 이제 타지에 있을 때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쉽게 무너진다. 유혹에 취약하다. Maybe. 어쨌든 뭔가 그 바텐더 언니가 막 엄마랑 딸이냐 이렇게 했을 때 뭐 놀릴 의도도 아니었고 진짜 너무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지만 놀릴 의도 전혀 없지. 아 그치 놀릴 의도 전혀 없지. 왜냐면 말하자마자 본인이 벌벌벌 떨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차 이게 거의 러시아어로 마음속에서 그분이 아차라고 하는 게 들릴 정도였어. 어쨌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나 확 왔어 그때 확 왔어.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 바텐더 언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뭐 사실 사랑이 나이도 국경도 없지만 저는 있었는데 그 편견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 안장주였습니다. 안장주 여친이었습니다. 귀여워. 안녕.